사람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이걸 다 키운다고? 단풍당은 못 키우겠지. 내 끈을 비는 불신이. 거기잖아, 그 수영기장. 다이너마이트 리믹스. 이번에 아니 단풍나무를 키운다고? 내 어깨넓이를 맞췄다고? 소복을 맞췄다고? 와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것도 세모 쳐주나요? 이거 하나 틀린 건데 아, 보라. 아 오늘 안무 취소구나. 오늘은 미쳐서가 아니라 풀렸다. 50, 55, 60, 65. 어렵네요. 와, 다이너마이트 리믹스 이거 진짜 못 맞추겠다. 아 이게 너무 어렵다. 16번. 아 잘 생각해. 보라해 앞부방코는 어떻게 맞춘다 쳐도 오늘은 미쳐서는 뭐 오늘 안무 취소 이건 누가 맞춰. 예, 딱 보니까 그 이거 안 쓰면은 저희도 생각보다 저희를 잘 몰라가지고 저도 제 어깨넓이 찍었거든요. 나도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 평균 60점 정도 예상합니다. 아미분들은 저희보다 저희를 더 잘 아셔가지고 아미분들은 한 80점 이상 예상합니다. 갈수록 페스타 이런 게 신박해지고 그러는데 여자 사람들 머리 되게 잘 쓰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기획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고 갑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 문제 중에 살짝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들이 찾으면 또 나오는 것들이라 역시 갤럭시 탭이 없는 게 조금 더 이 재미와 그리고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다음 멤버부터는 갤럭시 탭을 빼도록 제가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성공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슈가가 꿀 FM 0613 부영동화 통화에서 맡았던 역할인 것을 보시죠. 윤기야? 뭔가 일단 배짱이 무조건 맡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주부. 별주부는 나였나? 나레이션, MC니까. 뭐 이런 거. 다음 중 테테어가 아닌가서 고르십시오. 무슨 축구 이런 철학적인 이런 문학적인 형용사를 썼다고. 아, 윤태희가 명석해서 그럴 수 있어요. 분발해주세요. 분발해주세요가 왜 테테어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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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그래 이거는 인품이다. 뭐 윤태희가 잘 분발해주세요 같습니다. 아미반의 변천사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제가 봤을 때 아니 1번, 4번, 3번, 4번이 별로 차이가 별로 없는데요. 일단 4번이 딱 보니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3번, 1번, 2번 이런 순서로 왔을 것 같다는 저의 이제 킹리적 가심. 보라해가 처음 언급된 공연을 고르시오. 일단 19년 제끼고 콘서트 아니었나? 아마 3번. 자, 한주 아미의 공식 로고로. 와, 이거 틀리면 진짜. 이것도 팀 이제 인정 안 하겠습니다. 방탄 탐구형을 푼 소감을 작성하시오. 제가 1등, 1등. 15, 20, 25. 75점.
3, 5지입니다. 풀어보니까 이제 역시 저는 팀을 굉장히 사랑하고 멤버들을 굉장히 아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미 틀린 거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누가 제일 낮을 것 같냐에 저는 JK와 지민 하겠습니다. 맞히는 능력이 그냥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냥 갑입니다, 갑. JK, 지민. 이 둘을 할 거는 예상하겠습니다. 아, 윤경도? 아, 윤경으로 할게요. 바꿀게요. 휴가. 휴가. 휴가 50점은 못 맞을 겁니다. 시합! 아, 잠깐만. 이름 적고 시작해야지. 갑, 지민. 시합, 시작. 자, 20년 12월 24일에 공개된 지민의 자작곡 크리스마스 러버즘 러브의 가사 좀 표현할 수 있는 대체어가 존재하나? 아! 소복이라는 아, 이 소복 소리를 표현한 건데 아미의 첫 창단식 날짜가 정말 아미 13년 7월에 생겼는데 창단식이면 설마 뭐 직접 맞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아, 아미 생기 창단식 날짜네? 아 이거 모르는데 아 나는 생긴 날만 알아요. 7월 9일인가 그렇지 않나? 2013년 7월 9일 여러분 창단식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 이거 3월 22일 BTS의 초성을 보고 떠오르는 단어를 고르시오. 자 보라의 어? 아 아포 방포? 나 늘었어요. 옛날에 내가 아니야. 요즘 어? 다 배우고 합니다. 저도 다. 어? 이거 전국어 아니야? 꾸꾸어 아니야? 꾸꾸어. 페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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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렸죠. 놓았죠. 던졌죠. 잡았죠. 잡아서 왔다. 페스타 거기에는 아 잡아서 왔대. 아 약속 다 잡아서 왔대. 네 맞습니다. 채점하겠습니다. 자 1번은 3번 정답이고요. 오 뭐 오 45 50 60 62.5점이네요 이제 방탄 멤버에게는 수능보다 어렵다는 그 영역인데요. 이 영역에 60점만 넘어도 가히 박수를 받을 존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미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틀린 부분은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창단식 날짜를 몰랐다는 건 미안합니다. 이쁜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른 멤버들 건 틀려도 뭐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좀 훌륭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즐거운 시간이었고 3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뭐야 그게 반려 동식물 아 나 반 어? 4132가 아니었어? 4321이었어? 네 이게 2.5죠? 그럼 57.5네 이 정도면
내 학교 다닐 때 가장 잘 나온 점수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네요. 저도 어려운데. 전 당사자라서 더 어려운데. 아니, 나 이거는, 이 3부에 먼저 나왔다고. 네, 이거, 이번 테스트가 굉장히 좀 꿀잼 것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되게 즐길 거리가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즐겨요. 세상이란 놈이 지갑기 덕분에 눌러보는 먼지 쌓인 배갑기. 자, 갈까요? 이미 시작했어요? 젠장. 다음 주 방탄밤의 캡처화면이다. 이 화면에 대한 상황으로 가장 알맞은 멘트는 무엇인지. 설찬이 힘들다지. 이건 내가 알지. 빌보드 핫100 1위를 차지한 다이너마이트 리믹스 버전은. 와, 잠깐만요. 이거 찍어 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은하, 1번 아니나? 아닌가? 9가지. 10가지로 하자, 그래. 아미와의 변전사 순서대로 나열하라고요. 자, 일단은요, 4번이 먼저고요. 4, 3, 4, 3, 1, 2인 것 같은데? 다음 팬클럽 아미의 첫 창당치. 와, 씨. 와. 야,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씨.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머스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머스터. 3월. 아, 머스터 아닌가? 아미의 첫 창당치? 와, 씨. 너무 웃다, 씨. 2번 같기도 하네. 자, 아래 초성을 보고 떨어온 단어를 쓰시오. 기억. 보라해. 이게 뭐대? 아, 설마 그건가? 아포방포? 오케이, 끝! 복수 선택이었어. 와, 나 진짜 간만에, 와! 와, 이거 꼭 이런 거 있었다고, 학창시절에. 이런 복수 선택 못 봐가지고, 하나 골라가지고 틀린 거. 와, 근데 어차피 틀렸네, 5번 골라가지고. 자, 이 다이너마이트 리믹스 9번에 3번! 맞췄다. 찍었는데 맞았다, 이거는 진짜. 와, 씨. 1, 2, 3, 4, 5. 82.5. 82.5. 1등이에요? 와! 미쳤다! 와, 나 진짜, 와, 학창시절에 이 정도 점수 못 맞았는데 여기서 맞네. 와, 미쳤네. 제이홉 잘 살았네. 오케이. 네, 아미 여러분들. 2021년 또. 6월 또 페스타 시즌이 또 다가오네요. 이 문제를 보면은 사실 저희들의 추억도 있고, 아미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희를 좋아해 주시면서 느꼈던 소소한 재미와 이런 것들도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되게 푸시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를 좋아하셨는지 그런 과정들과 많은 추억들이 또 떠오르게 되는 그런 시험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사실 이 기회를 통해서 나는 방탄소년단을 얼마나 좋아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가를 뭐 테스트해보셔도, 재미삼아 테스트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예, 꼭 만점 맞으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러브 가사 중 표현할 수 있는 대체어 존재는 뭐야 이게? 제가 사서 모릅니다. 성탄절 사랑. 김쁩니다? 분발해주세요. 분발해주세요, 이건 맞잖아. 무수히 춥고, 가지런하다, 가느지런하다. 어? 가지런하다 아니에요? 기다려, 기다려, 이건 알아요. 김쁩니다는 뭐야? 뭐 다 얘기했다고 하니까, 김쁩니다도 뭐, 그런 것 같고, 기다려, 기다려 맞는 것 같고, 분발해주세요. 무수히 춥고, 분발해주세요. 분발해주세요. 우리가 너무 많이 보라해가 지난 지 별로 안 됐을 거예요. 얼음차보다 한 4년? 저는 2016년 중에 하나를 할 것 같아요. 라이브 화양이어나 온스테이지 에필로그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3번. 아미가 갈 수 없는 산? 아미가 갈 수 없는 산. 산. 노산. 노산. 아미가? 아미? 노산. 아미노산. 좋았다. 그럼 2.5, 2.5, 5점, 57.5. 한번 봅시다. 아, 다행이다.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왔을 때 아미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어떻게 지금 빅히트의 그런 계략에 지금 빠져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는 아미 한번 보고 삽니다. 2020년 10월 24일 국민의 집에 잘 가서 첨벙 첨벙? 아닌데? 이 부분 아닌가? 그 부분 가사가 뭐였지? 또각 또각? 아닌데? 찰랑찰랑?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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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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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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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벅. 아 정말 그림 그림 아닌 거. 에이 참. 다이너마이트 리믹스 댄스 일렉 에 EDM 뭐야? 7가지 하신.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보라해가 나온 날 머스터에 나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4번? 4번. 월드투 파이널 서울에 하기에는 너무 보라를 오래 하긴 했고, 그죠? 근데, 화양연화? 화양연화인가? 화양연화? 아니야. 윙주투 맞죠? 1번이네. 아이, 그러면 1번이네. 그죠? 29회? 아! 아! 29회! 29회 갑니다. 1번, 3번. 어, 맞았다. 소복소복. 빌보드 리믹스. 어? 뭐? 와, 10가지는 된다고? 5, 10, 15, 86.5. 척척. 1등이에요? 저? 오, 허병 어떻게 똑똑하다. 아, 이 아미 여러분들은 아마 100점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보다 저희를 더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되게 싫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아미는. 그냥 좀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